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불안에도 주요 기업 실적 호조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5% 하락한 24,564.03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0.14% 상승한 2,642.51에, 나스닥 지수는 0.69% 상승한 7,074.52에 거래됐습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볼 때 1월 고용보고서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고용 수치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거의 모든 지표가 암시하듯 경제는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중국과 무역 관련 해법을 도출하기까지는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무역 관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구조 개혁과 벌칙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 성장 전망 위험이 하방 쪽으로 이동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단기적인 성장의 모멘텀도 예상보다 약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효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214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두 달 만에 700선 회복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전기 전자 업종들을 중점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증권주, 반도체주 그리고 농업주까지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상 내리는 종목보다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은 장이 연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내렸지만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이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이 수출 악화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경제 성장률도 이 한국은행보다 낮은 2.5%를 전망했는데요. 함께 내용 살펴보고요. 이어서 어제 SK하이닉스가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강해지면서 7만 원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미중 무역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 전쟁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이 우리 시장도 수혜국 중 하나라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 이 자율비행도 가능한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잉의 자율항공기의 시범 비행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이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한국은행보다 낮은 2.5%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수출 부진과 또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는데요. 이런 부진한 지표 좀 어떻게 해석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아니고 피치죠. 네. 예, 피치는 복숭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거 네.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국제 신용평가사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한 번쯤 돌아봐야죠. 네. 그런 관점인데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올해가 내년 경제 성장률이 한 2.5%대 계속 낮추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은 어제 또 금통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2.6%. 그러니까 뭐 한 잠재 성장률 3%대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죠. 거기다가 그 전에 발표했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뭐 처음은 아니지만 몇 번 들어봤는데요. 네. 네, 그거 관련돼서 나왔던 얘기는 2.3%대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눈높이가 계속 낮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유튜브에서 마고킴님께서 저를 보러 오셨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팬이 많으시네요. 네, 많은 팬들을 모시고 제가, 예, 전 팬들에 대한 팬입니다. 네. 예,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제 신용등급은 AA-를 유지하는데 불안 요인들이 많다. 특히 어제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좀, 곰곰이 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요인들을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요인은 요만큼인데 부정적 요인이 이만큼입니다. 물론 전망치를 낮췄기 때문에 부정적 요인을 더 많이 얘기했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나마 그래도 AA 국가 쪽에서는 한국이 양호하다라는 쪽으로 평가를 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정부 투자의 확대를 나오는 모습들, 특히 지난 4분기 발표된 GDP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정부 지출이 열리를 했습니다. 정부 지출이 상당히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어떤 시장을 견인하는,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부 지출이 커진다는 얘기는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와 관련돼서에 대한 변화들이 일단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또 우려감들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민간 투자나 수출 좀 부진하다. 거기다가 최저임금 얘기를 국제신용평가사에서 하는 거는 참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이거 약간 민감한 게 잘못 얘기하면 내정 간섭이죠.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중요한 부분들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다 보니까 나오는 실업률에 대한 변화들, 특히 숙련이 되지 않은 어떤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퇴출이 좀 더 빠를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들, 이런 게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글로벌 무역 갈등 관련된 얘기는 뭐 계속 나옵니다. 이건 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데 특히 지금 잘 그래도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거의 70% 차지합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세상에서.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런 개방형이 커졌다는 그 구조로 봤었을 때 만약에 이런 글로벌 무역 관련돼서 이번에 무역 전쟁이 합의로 갔으면 좋겠죠. 예, 합의로 가서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또 한국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물론 이제 부담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위기와 기회는 또 항상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회 쪽으로도 찾아볼 수 있는 측면들 상당히 높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쪽도 물론 지금은 부담이지만은 언제든지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개구리, 두꺼비, 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남북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직 그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유인은 좀 적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유엔 제재가 끝나야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위해서는 뭔가 성과를 보여라. 그렇게 되면은 변화가 될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신용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판단이 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일 수는 있겠는데 또 하나 이제 통일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통일 비용이죠. 그러면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반대로 또 이면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다 따졌을 때
그러면 이제 또 채무 관련돼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 앞서 말씀드렸던 뭐 통일은 중장기적인 얘기고요. 당장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 특히 지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가 한 40%대 초반대였는데 빠르게 늘어나서 2022년 가면은 한 43%대도 슬쩍 넘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비중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또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신흥국 쪽에서도 부담이 많이 나는 나라 쪽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70%대까지도 올라올 거를 걱정하면서 지금 경기 부양책 막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이면은 OECD 국가 쪽에서 상당히 양호한 수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낮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과감하게 성장 동력이 떨어진 부분들을 정부가 이런 식으로 좀 끌고 나간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로 총 합쳐 봤을 때 물론 부담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부담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버티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모르는 사실이 아니라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염두를 하되 그러면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예, 그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도전 요인들은 물론 있겠지만 지금 이제 작년 4분기 나왔던 여러 가지 지표를 봤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쪽은 일단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나오는 변화들은 일단 뭐 하나씩 위험 요인들 제거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70% 이상인 국가로서 좀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현재 반도체 수출 감소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4분기는 어닝쇼크였습니다.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희망을 가지면서 어제 SK하이닉스 7만 원 선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 여력이 더 높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네, 참 어제 SK하이닉스나 요즘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게 되면은 이거 뭐야? 라는 분위기로 그렇죠. 네. 좀 약간 뒤통수를 세게 맞아서 정신이 하도 없는 사이에 거의 뭐 이제 김치 싸다기까지 맞는 그런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시장의 흐름 봤었을 때 안 좋다고 할 때도 언제든지 왜 지금은 그렇게 안 좋은 거 확인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느냐. 참 시장은 알다가도 모를 어떤 대표적인 현상들이 나오는 게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외국인들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치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는데 좀 아쉬운 국면들은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면서 아쉬운 국면들은 선진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 시장은 실적 흐름들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약간 좀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즉 실적이 지금 당장 좋아도 앞으로 안 좋다고 그러면은 주가는 밀리고요. 근데 그래서 안 좋은 게 확인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에선 선방했고 아니 뭐 조금 지나면은 괜찮아지겠지 하게 되면 주가가 오릅니다. 이런 약간 선 반영되는 측면들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에 따라서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거로 생각할 정도로 좀 먼저 앞서 움직인다는 게 참 좀 약간 짜증나는 일이고요. 예, 네. 왜 지들만 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네. 거기다가 맞춰야 되는 현실이 좀 아쉽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저런 거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1억을 딱 줬습니다. 증여세 내야 되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딱 줬는데 지금 SK하이닉스 덜컥 사고 싶으세요? 조금 머뭇하게 되죠.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게 주가의 속성이라고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을 망설이게 많은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반향이 오히려 좀 더 자신 있게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주가의 속성의 이면을 좀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물론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게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낫다라는 국면들이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들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다 안 좋으니까 그에 따라서 둘 다 좀 흔들린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지금 보니까 DRAM 의존도가 93%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제 실적도 거의 뭐 5조 때는 좀 지켰으면 하는 부분들이 뭐 4조 4천억까지 급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실망감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D램 반도체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만 조금 나아지면은 괜찮아지겠지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로 좀 역전되는 상황들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물론 반도체 의존도가 SK 하이닉스가 높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여러 가지 시장 지위는 삼성전자가 아직은 한참 위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겠네라고 보는 거는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측면들도 있죠. 네. 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지금 부각받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단기 탄력이죠. 저점에서 올라오는 탄력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의 흐름들이 더 높다. 그러니까 즉 SK 하이닉스 실적 흐름들을 분석해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실적 안 좋은 거 다 감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영업이익이 한 지금 분기 영업이익이 한 3조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분기 순이익이 한 2조 5천억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연간 순이익 10조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50조도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SK 하이닉스 한 5년만 일하게 되면은 그 벌은 돈 가지고 자기 주식 다 살 수 있습니다. 5년만 그 정도로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했다라고 보는 게 먼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많이 빠졌죠. 그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이제 미리 선반영을 했었고 우려감이 큰 상황 쪽에서 선반영을 했었고 거기다가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아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물밀듯이 들어오죠. 어제 같은 경우도 한 5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샀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되죠. 1분기까지도 아마 지금 시장 유수기관 뭐 드림 엑스체인지나 이런 쪽에서는 한 10% 가까이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를 충분히 반영한 실적이다 라는 쪽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해야 될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1, 2분,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만 그래도 고생하게 되면은 반도체란 게 그렇죠. 지금같이 이제 IT, 하이테크 쪽에서 이제 계속 몰아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반도체 수요가 뭐 급감해서 뭐 작년 대비해서 뭐 한 3분의 1 토막 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수요는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 쪽에서의 가격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주가가 이만큼 오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밀리는데 고점 대비해서 얼마가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저점 대비해서 얼마가 올랐다든가 이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봤었을 때 저점 대비해서는 만약에 100%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고점에서는 10%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저점 대비해서는 80% 올라온 수준이죠. 여기서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쪽에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고점의 박스권 쪽에서 움직이는 쪽에서는 추이를 좀 지켜보시되 예전보다는 한 단계 많이 레벨업 됐다라고 할 점들이 가장 우선적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일단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라는 쪽 부분은 보이는데 아직 1분기까지 그리고 상반기까지 감익속도는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 그냥 V자로 턴해서 쭉 올라가는 것보다는 네. 중기 저항권쯤 들어가게 되면 한 번쯤 약간 1분기도 좀 약간 주춤할 거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흐름들도 좀 조절해보자라는 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중기저항 45,000원, SK하이닉스가 한 73,000원대 저항권 쪽에서 일단 좀 멈칫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맞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항은 돌파하라고 있는 게 저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접근하시되 네. 여기서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실적 감익 속도를 고려했을 때는 약간 다시 좀 흔들렸을 때 여전히 흐름은 삼아도 되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는 전략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수혜주인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중국발 수혜주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는 인프라 투자로 건설업 그리고 철강주 정도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나오는 경기 민감주 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게 하고 싶은데. 너무 짧은데요. 네. 중국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식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그 관련돼서 수혜 관점 쪽으로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특히 2016년도에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고요.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뭐 7, 8%대 성장할 거라고 보여지던 중국이 한 6%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쿠, 이제 큰일 났구나. 중국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6% 성장하는 나라를 왜 걱정합니까, 저희가? 걱정할 거는 차라리 저희를 걱정해야 되죠. 그렇죠. 네, 네. 뭐 아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성장하는 나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저희만 잘하면 됩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지금 그래도 중국이 신흥국 입장 쪽에서 과거에 보여주던 동력을 떨어뜨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여파가 글로벌 자체로도 미치고 네. 우리나라도 미치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경기 성장 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지금 온중구진인가요? 예, 지금 발표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쪽에서 발전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경기 부양책을 대거로는 못 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중국이 앞장서서 뭔가를 하기에는 또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될 측면들도 많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내수 부양을 통해서 뭔가 바꿔보겠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크고요. 물론 지준율 인상 이런 쪽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 당연한 수치고 수치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SOC 투자 확대 감세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 상황 쪽에서 기조로 보게 되면 내수 부양이 가장 큰 골조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럼 내수 부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조금 좀 당황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국민 체육 증진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수 소비를 위해서 2022년 가면 중국에서 또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그러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을 맞이하여 전 국민의 체육을 증진시켜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올림픽과 국민의 체육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체육을 지금 보니까 뭐 연간 1조 7천억 정도 규모로 계속 증진시키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증진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수혜주를 저도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체육 관련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운동화 좀 많이 신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관련돼서 뭐 휠라코리아나 아니면은 화승엔터 같은 경우 베트남에서 만든 쪽에 뭐 아디다스가 잘 팔리지 않을까 뭐 이런 쪽에 대한 변화로 나오게 되면 간접적인 부분들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에 따라서 또 하나 보게 되면 야간 소비 증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낮도 모자라서 밤에도 소비하라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다 보니까 뭐 소매업 증진 뭐 편의점을 확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국내 편의점이 진출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제한적인 상황들이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의 의도는 일단 커버할 수 있는 쪽이 내수겠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밖에 뭐 인프라 투자, 철강, 뭐 첨단 산업 육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쪽으로 관련된 종목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아직까지는 중국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현실은 경기가 안 좋은데 앞으로 경기 부양을 통해서 뭔가 바뀌겠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시장은 기대감 가지고 지금 중국을 막연히 바라보진 않는다는 관점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표들이 확인이 되면서 움직였을 때 나올 수 있는 파장을 오히려 더 시장은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봤을 때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이런 경기 민감주가 당연하게 터날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관련 지표들 확인한 흐름 이후에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마고킴님께서 체육 관련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체육 관련주 아무리 찾아봐도 치킨 관련주 뭐 먹는 쪽으로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직 체육 관련 쪽에 적합한 종목은 찾기가 좀 힘들다라는 쪽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냥 내수 소비가 내수 쪽을 부양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웅의 월가 산책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한창인 이 시점에 한국과 영국, 멕시코가 관세 전쟁의 1차 수혜자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 판매 대상국을 다른 곳으로 물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 수혜국 중 하나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세계의 무역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가요?
예, 네, 말씀하셨듯이 뭐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에 어떤 전 세계 그 국가들이 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중국을 대처할 만한 그 중국의 품목에 대해서 대처할 만한 그런 상품을 갖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역발상으로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은 영국 경제지저 비즈니스 텔레그래프가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2대 경제 강국인 이 미국과 중국이 벌인 무역 전쟁으로 세계 무역의 흐름이 지금 바뀌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기술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선 뭐 전자장비, 기계류, 운송장비 등 포함한 818개 품목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작년 7월부터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산 수출품의 340억 달러 상당에 적용되는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실제로 봤을 때도 이 스탠다드 차터드의 애널리스트들은 164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힌 데 그쳤다라고 좀 분석을 했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는 또 이어서 이제 작년 8월이었죠. 미국의 연간 수입하는 1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반면에 또 다른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 상당에 대해서도 2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뭐 그중에 10% 관세는 다음 달 말까지 미국 중국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5%로 자동 인상이 되는데요. 스탠더드 차터드의 그런 분석에 따르면 1차 타깃 상품인 중국의 818개 품목 대비 그 품목이 뭐 대미 쪽 그러니까 미국 쪽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난해 8월에서 10월 그 기간 동안 27%나 좀 감소를 했고요. 이 전기기계와 또 장비 같은 경우에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그 대미 수출이 예년 평균보다는 5% 좀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수혜국은 멕시코라고 좀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미국 시장 점유율이 2.9% 상승하면서 37.8%를 기록했고 다음이 우리나라로 1.2% 늘어났습니다. 또 2차 타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핵 발전소, 또 보일러, 또 기계류, 또 기계 제품 등의 분야에서는 이 중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3.3% 감소했는데 가장 큰 수혜자는 영국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시장 점유율이 1.9% 올랐습니다. 뭐 다음이 프랑스와 한국 수준인데 뭐 3차 타깃인 광학과 사진 장비, 의료 장비 등에서 중국은 2% 점유율을 좀 잃었고 뭐 수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독일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던 멕시코와 대만, 스위스라고 좀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중국이 어떤 상실한 어떤 미국 시장 점유율 가운데 86%를 이 다세국이 거의 메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영국, 한국, 그리고 캐나다, 프랑스, 멕시코 같은 이 다섯 개국이 세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미국, 중국 무역 전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실수가 생겼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 자율비행도 가능한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잉이 날아다니는 택시인 우버 항공기 시험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소식들 저희에겐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자율비행기 상용화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죠. 보잉이 자율항공기 시범비행에 성공하면서 이 자율비행 택시 개발 경쟁도 한층 지금 탄력을 좀 받게 됐습니다. 우선 외신에 따르면은 이제 보잉이 최근에 미국 버지니아주 매너서스에서 이 개인용 자율항공기 프로토타입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좀 밝혔는데요. 이 자율항공기 이 프로토타입은 드론처럼 어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뭐 리튬이온 배터리와 또 전기 모터 방식으로 구동되면서 헬리콥터보다 소음이 좀 적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50마일까지 지금 비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보잉은 이번 시험 비행에서 수직 이착륙에 성공했고 전방 비행으로 고속 주행하는 시험도 지금 거칠 계획이라고 지금 밝혔고요. 우선 보잉의 최고 기술 책임자죠. 이 그렉 히슬롭의 좀 말을 빌자면 개념 설계에서 프로토타입 시험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불과 1년의 시간이 걸렸더라고 좀 작성했고요. 이 보잉은 이 자율항공기 개발을 위해서 이 오로라 플라이트 사이언스를 인수하면서 2017년 시제품 개발에 좀 착수했습니다. 이 보잉의 경영진들은 이 자율항공기의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택시나 화물 운송용 이 자율항공기 개발에도 한 주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고, 이 우버 같은 경우에는 날아다니는 택시인 우버 에어를 2023년에 상용화한다는 정보 들었는데, 앞서서 그 에릭 엘리슨 우버 항공사업부 대표는 우버 에어는 2020년 어떤 시범 운영을 마치고 2023년에 상용 서비스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이 우버 에어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이 텍사스주 댈러스 지역에 우선 그 LA와 텍사스에 우선 출시의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우선 우버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도시교통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좀 평가를 했고, 한편 이제 보잉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에어버스와 독일의 스타트업 기업인 이 블루콥터 같은 경우에도 에어 택시용 수소형 항공기를 자체 개발 중이고, 이 텍스트론의 자회사 별도 자회사 벨벳 같은 경우에도 택시 개발에 좀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어떤 항공 쪽으로도 가는 상황이 지금 현재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미국 IT 기업의 5개 대표사가 지난해 정치권 로비에 들인 자금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로비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말씀하셨던 이 기업들, 대표적인 IT 기업, 미국의 IT 기업 5개 사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대표적 미국 IT 기업이 작년에 뭐 정치권 로비에 들인 자금이 역대 최고치인 9,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뭐 우선 미국 정부가 뭐 개인 정보부터 또 단독점, 또 국가 안보 측면까지 전방위에 걸치면서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이 기업에 대한 로비가 좀 활발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이들 다섯 개사가 작년에 미국 정치권에 지출한 로비 자금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업체별로 본다고 한다면 구글의 로비 자금이 2,12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요. 1년 전보다 20% 증가한 규모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아마존은 1,420만 달러, 페이스북은 1,260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950만 달러, 애플은 660만 달러로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트위터의 경우에는 로비 자금이 훨씬 적었지만은 그럼에도 작년엔 두 배 이상 늘린 110만 달러를 썼고요. 우선 시민 단체 책임성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의 그 대표죠. 이 조던 리버위츠의 말에 따르면은 이 한 산업에 대한 잠재적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로비에 써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의회 조사나 또 주요 입법 등을 앞두고 있으면 이 로비 자금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워싱턴 일하는 방식이라고 이들 기업의 로비 자금 급증 배경을 좀 설명했고요. 작년에 미국 IT 업계는 이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부터 이 구글의 검색 엔진 알고리즘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논란에 직면하면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데요. 이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죠. 그리고 또 순다르 피차의 구글 CEO, 또 덱 조르시 트위터 CEO 등이 줄줄이 의회 뭐 청문회 불려 나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그 자율주행차, 드론, 또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주요 입법이 이슈로 지금 몰린 상황이고, 뭐 이런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비해서 로비 자금이 줄어든 여자되는 회사로 뽑혔는데, 이 아마존의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로비 인력을 14명에서 28명으로 좀 늘렸고요.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외에도 국방부에 대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로비 자금을 확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1946년 로비스의 등록과 활동 내용을 보고하게 하는 연방 로비 규제법을 제정하면서 로비를 합법화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특히 개인정보를 둘러싼 규제를 앞두고 몇몇 의원들이 관련 개인정보 연방법 제정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내년에도 치열한 로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현재 기업들은 각 주의 법안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연방법 제정이 낫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다고 이 매체에 덧붙였습니다. 한 IT 기업 임원은 각 회사들이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회 의사를 찾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종목 추천과 함께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 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다시 아침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춘천은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 영동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 낮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아침부터 내일 늦은 오후까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며 깨끗한 공기질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영하 6도, 인천 영하 3도, 수원과 대전 영하 5도, 춘천 영하 9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광주 6도, 부산과 제주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에 흐린 가운데 눈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눈 소식이 있고요. 이후부터는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끼는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